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제가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용산역 아이파크몰 이벤트홀에서 정부르의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합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수많은 업체 사장님들이 오셔서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이벤트와 혜택도 있습니다. 실시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22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로의 팬사인회를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 기간 꼭 지켜서 방문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요즘 들어서 너무 귀엽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바로 생물인 바로 카피바라! 브라질 남미 쪽에서 살아가는 이 설치류이면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설치류이면서도 또 사람이랑 가장 친근하고 사람이랑 수영도 하는 그 카피바라가 지금 수영하는 모습을 인터넷 보다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협조 요청을 해서 카피바라 수영하는 거 혹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카피바라 소개하려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더도 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신나는 동물원입니다. 와. 우와, 저 물고기 엄청 크다. 진짜 엄청 컸네. 가장 좋아하는 카피바라 보러 온 김에 물고기 좀 보여드리자면, 얘네는 이제 파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가이앙인가 그럴 거예요. 요번에 브라질 갔을 때 레드테일 캐피쉬를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이 친구 시간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엄청 커지는 물고기입니다. 아, 철갑상어. 야, 우리나라에도 원래 철갑상어가, 우리 토종 철갑상어가 살았었는데, 현재는 멸절했지만, 가끔 수입산 철갑상어를 키우다가 한강에 방생을 해서 우리나라, 한강에서 철갑상어가 가끔 잡히긴 하죠. 아무튼, 올라가 보겠습니다. 카니라. 아, 여기 우파루파 엄청 많네. 건강 상태가, 오, 좋아 보여요. 아가미가 아주 살아있죠? 지금은 현재 아울로톨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시설 등록종이 제한되고 보호종이 아니면서 누구나 손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울로트 루파루파 한번 꼭 키워보시길 바랄게요. 카피바라가 있는 곳은 2층인데, 여러분들, 여기는 버드파크이기 때문에 새소리가 엄청나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와우, 역시 새소리가 많이 나는구만. 근데 오, 여기 엄청나게 멋있는 친구가 있네. 우와. 이야, 늑대거북이가 미국에 사는 이제 스냅핑 터틀인데, 얘네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야생에 방류가 되면 생태계획으로 한 적은 지정된, 최근에 지정된 그런 종이죠. 지금 여기 구피들이 엄청 많은데, 요거, 이 구피들은 딱 봐도 왠지 구피천에서 잡아온 느낌? 자, 그리고, 우와, 저기 잉어 엄청 많다. 우와. 얘네 진짜 크네. 얘네가 비단잉어라 해가지고 색깔이 원체 다양해서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어. 얘네랑 나중에 카피바라랑 수영해도 귀엽겠네. 네, 와,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별스타그램에서 많이 보던 그 카피바라. 아, 얘네가 실제로 한번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허를 소지하면 개인 사육이 가능합니다. 아, 저기 사육사님 오시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산 버드파크에서 지금 현재 사육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황연환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얘네 다큰 건가요? 얘네 엄청 이쁘네요. 아, 지금 현재 올해 2024년도에 딱 3살 먹은 아이들이라 성체로서 이제 지금 크기로는 다큰 거고요. 보통 카피바라 몸무게가 33에서 65 정도 되는데, 저희 친구들이 올해 1월 초에 됐을 때 몸무게가 58kg 정도라서 거의 다 컸다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저희 수컷 친구 이름이 바바고, 뒤에 있는 암컷 친구 이름이 라라인데, 바바라라. 앞에 있는 친구는 바바가 겁이 좀 많아가지고 라라에 비해서 툭 치면 깜짝 놀랐어요. 바바야. 우와, 진짜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다고 알려진 대왕쥐. 아, 쥐라고 하면 그렇다. 얘네는 설치류 중에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이쁘죠? 이동을 최대한 제한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얘 엄청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여기 팀장님이 체격이 크시고 하니까 드는 거지. 얘네 진짜 엄청 큽니다. 근데 진짜 얘네들 보면은 여기가 엄청 귀여워요. 여기 뭐라 해야 되지? 입술이라고 해야 되나? 말랑말랑 하거든요. 애들이 실제로 너무 순해가지고 어떤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해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온순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아이고야, 엄청 좋아하는 거 보이세요? 이빨이 이렇게 앞니빨이 있고 혓바닥이 있는데 너무 귀엽죠? 어이구, 귀도 엄청 쬐끈하고 눈이 엄청 순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얘네가 그 털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뻣뻣한데 부드러워요. 발톱도 귀엽고. 근데 얘네가 실제로 아마존에서 수영을 잘하고 재규어나 악어 같은 포식자 이외에는 그 민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물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자, 이제 뭘 먹이면서 천천히 친해지다가 저기로 데리고 나가서 수영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저기 수영장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이, 먹는 거 봐. 자, 일로 와. 얘 라라였나요? 이름이 라라예요. 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하나이. 여러분들 혓바닥 보셨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얘네 지금 쫄아가지고 절로 숨어버렸네. 내가 낯설구나. 야, 너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먹어.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썰 풀어드리자면, 제가 브라질 마나우스 갈 때, 상파울루인가? 거기를 경유를 할 때, 얘네가 그냥 하천가에서 새끼 네 마리, 뭐 세 마리랑 엄마 해서 이렇게 한 쌍이랑 해서 뒷모습 앉아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하천가에 앉아있었는데, 택시 나가지고 그냥 막 지나가서 촬영은 못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폭주한다, 폭주한다. 근데 실제로 브라질 마나우스 도착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기도 있어. 옳지. 오, 소리 낸다. 방금 얘가 소리 낸 거죠?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기니피그랑 내는 소리가 비슷한데, 아, 전부 다 전부 자기 관심 사달라고 내는 소리가 대부분이라. 아, 진짜요? 본인이 불만을 가졌을 때만 소리. 아, 빨리 달라는 뜻이죠? 지금 이 친구들이 수영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인데 이동시키려고 하는데 애들이 실제로 지능이 높아서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먹이로 천천히 유인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얘네가 수영 실력이 워낙 좋아요. 여기 보시면 발바닥에 실제로 물갈퀴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좀 비교하면서 그렇지만 유트리아도 물갈퀴가 있잖아요. 그 수영을 잘하고요. 유트리아 말고 카피바라도 굉장히 수영을 잘한다는 거. 아, 우리 사장님 이거 하시는 거 봐요. 점점 내려온다. 와, 근데 진짜 크죠,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조금씩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거의 다 큰 카피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카피바라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아, 평균적으로는 5세에서 10세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실제로 주요 서식지가 아마존이다 보니까 악어 같은 친구한테 물려 죽을 경우도 많고 해서 5세에서 10세로 추정되는데. 뭐야? 동물원 같은 경우는 이제 12세까지도 사는 걸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누웠는데 엄청 크네. 와, 이 피부 색깔이 핑크 색깔이네요. 그래서 핑크 돼지 같다. 핑돼. 지금 그 긁어달라고 이렇게 있는 거죠? 긁어달라고 들어보는 거. 실제로 얘네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는 좀 연출하기는 힘들 건데, 여기서는 워낙 이제 안전하다는 거 서로 이제 알고 있고 본능적으로 편하다는 걸 느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거 아닙니다. 얘 진짜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발라산 까신 게 진짜 죽은 것 같네. 얘네는 발톱이 있지 않네. 애초부터 발톱이 뭉툭해요. 그냥 사냥용보다는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한 정도? 약간 그 정도인 것 같고, 패드 자체가 오우 딱딱해요. 이 코끼리 만졌을 때랑 비슷하네. 딱딱하면서 말랑말랑. 냄새는 오, 안 나요. 어휴, 너 발톱 잘 씻었구나. 진짜 귀엽다. 야, 이제 일어나, 수영하러 가야 돼. 일어나, 일어나. 살 떨리는 거 봐. 카피바라. 여러분들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사육사분들이 하는 말이 이 카피바라들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여기 자체 내에서 다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동할 때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직 낯설지? 괜찮아, 잘했어. 이게 먹이의 힘이긴 한데. 4kg요? 본인 몸무게 10%에서 아니면 그 정도. 와, 자기 몸무게 10%면은 진짜 많이 먹는구나. 카피바라는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라라가 나왔고 저기 친구가 바바 저기 뒤에서 있네요. 약간 락이랑 좀 닮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이 봐봐, 이 혓바닥이랑 입술이랑 이 낼름낼름하는 게 초배로 파는 것 같네. 똑같네. 빵아 이제 나와. 초배로 패. 초배로. 에이 여러분 안 더웠습니다. 유도를 하는데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만 종료를 하고 우리 카피바라 친구들 이제 밥 주고 좀 쉬게 해줄게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좀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아이고 얘는 이렇게 살짝만 해도 살 출렁출렁 깜짝깜짝 놀라네. 고마워, 많이 먹어주고 촬영 협조해줘서 나중에 수영하는 모습 보여줘라. 아 팀장님, 아 카피바라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 바이너블 있잖아요. 제가 네네. 1년 전쯤에 촬영했던 동동인가? 그 네네. 친구는 어디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저쪽 네. 자고 있는 친구 위쪽 보면 엎여서 머리를 45도로 꺾고 있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그때 보자 동동. 아니 여기 위에 있는 애가 동동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혼자 있었던 그 동동이? 네네. 아 얘는 이렇게 찌부짜부짜 잘 있네. 동동이 제법 많이 컸다. 지금 거의 성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성체까지는 아니고. 아 애기구나 아직까지. 내려올 정도면은 밑에는 좀 싸야 돼요. 저번에 봤던 동동이가 저렇게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바다 거북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 그 돼지코 거북이 아닌가요? 네 돼지 거북이요. 와 근데 얘네는 그럼 몇 개월 정도 된 아이들인가요? 아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네. 이제 난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데려온 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한 5개월 정도 된 친구. 와 너무 귀엽다. 발톱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물갈퀴가 좀 발달이 많이 되어 있고 코 자체가 요래 요래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국제 야생 멸종위기 1급으로 동물원을 제외해서도 아마 사이트 1급까지는 가능해요? 아 개인도 할 수 있지만 환경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먹이구나. 먹이도 한번 줘볼까요 여러분들? 얘들아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야 너 그렇게 못 먹어가지고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냐. 와 참 이쁜 생물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근데 와 이 골든 햄스터 엄청 크네요 여러분. 아라라 아라라 싫어하는데요. 얘가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러지겠어요. 우리 팀장님 확실히 애들 테이밍 자체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드워프 카이만이 있는데 제가 키웠었던 악어보다 좀 더 크네요. 아 드워프 카이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다고 알려져 있는 악어인데 다 컸을 때 1m? 뭐 제법 덩치가 커지지만 그렇게 엄청 커지는 악어 종류는 아닙니다. 아 우리 악어 생각나네. 조만간 또 우리 악어 보러 갈게요. 귀여워. 여기 보면은 이름이 다 붙여져 있네. 미나미 미즈사랑. 미즈사랑 과자 아닌가? 그리고 미노타우로스에다가 미숫가루까지 있네. 얘네들이 실제로 지금 번식이 돼서 지금 아기들이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관성어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향어들이네요. 이스라엘 잉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잖아요. 반갑다. 뭐야 메기가 있어. 우리나라 토종메기도 메타급으로 이상 커져서 막 1m50까지도 막 해서 막 발견이 종종 되죠. 그리고 여기에 토종 맹물고기 같은데 얘는 뭐죠 여러분들? 줄무리가 있네. 근데 여기 아래쪽에 클랍자루라고 해서 이제 좀 이쁘지 않나요? 근데 이 클랍자루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지? 섬진각이었나? 그쪽에서 불칼이라고 해서 좀 지역적으로 극소적으로 붉은 색깔의 클랍자루가 가끔씩 포획이 되거나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와, 그리고 돌고기인데 돌 밑에서 잠자고 돌 밑에 있는 이끼들을 그렇게 잘 먹는다 해서 돌고기라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꺽지, 꺽지가 여기 한 마리 숨어 있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피쉬, 그 다음에 아로하나도 있고요. 제가 자연에서 실제로 스포티드 가랑 플로리다 가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 여기 카드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하천 구피천에서 채집이 되는 이 플레코. 와, 정말 얘 엄청 크네. 아무튼 여러분들, 세계에는 정말 특이한 생물들이 많은데, 어우, 이 피라루크다. 피라루크 유어급인데, 이야, 아로하나가 최고다. 진짜 관상어 나중에 한번 꼭 아로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규어 같은 그런 거북이가 있는데 뱀목거북이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비현실적이야. 오우. 아, 그리고 유명한 친구죠, 탕어. 탕카니카호수인가, 거기서 잡히는 탕어 중에서 크론토사라고 하는 좀 유명한 어종 중 하나입니다. 관성어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실제로 보면 발색이 화려하고 이쁩니다. 안녕, 넌 뭐니 이름이.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튼 우리 카피바라 친구들이 수영을 안 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실제로 자연에서는 용변을 보거나 물속에 있는 뭐 수초라든지, 그리고 몸을 씻을 때, 그리고 놀고 싶을 때 물에 많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악어가 아닌 다른 제규어라든지 다른 위협되는 동물들을 피할 때 물속에 잠수를 해서 그렇게 잘 지낸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못 봐서 아쉽지만 너무 귀여웠던 카피바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 카피바라 만나봤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